안녕하세요. 모형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업. 요즘에 작업이, 새로운 작업이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는 기존에 제가 했던 작업들이 계속 반복으로 이제 의뢰가 들어오다 보니까, 새로운 거, 신기한 거를 소개해드릴 거리가 별로 없어서 촬영이 좀 없는 게 있어요. 네. 생업도 바쁘고, 그리고 또, 네. 이런저런 이유로. 그래서 오늘은 좀 특이한 거, 이거 꼭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된 그런 총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썸네일에 이미 소개가 되어 있지만 M607 모델이에요. 콜트 M607. 자, 그 중에서도 전기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총이에요. 아주 짧고 자그마한 총인 거죠. 특이하죠? 굉장히 짧고. 저는 이 모델이 그 더블벨에서 나온 건 알고 있었어요. 전동건으로 더블벨에서 나왔었는데, 의외로 이 모델이 매니아들한테 살짝 인기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JAC의 BV 방식의 M16A2 덤보라는 이름과 함께 발매가 되었던, 이제 그때 이제 보통 이제 칼15이라고 불렀었죠. 칼15는 카빈과 AR15를 합쳐서 만든 단어예요. 그러니까 짧은 AR15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물론 당연히 정식 명칭은 아니고, 그 당시에 줄이면 다 카빈이라고 불리던 그런 장명에서 나온 일종의 애칭이라고 보면 돼요. 예. 자, 이 총이 전동건이면 제가 소개해드릴 게 없죠. 일단 외관은 세라코트로 다시 도색을 하고 빈티지 작업을 했습니다. 가벼운 사용감이 있는 빈티지예요. 아주 과하지는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 XM16이나 M16A1보다는 약간 짙은 색으로 보이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본 자료들은 약간 이렇게 조금은 짙더라고요. 블랙은 아니고, 그렇다고 밝은 회색의 M16 아노다이징 컬러는 아닌 그 중간 정도 색으로 보여져요. 지금은 이제 조명 때문에 이게 색이 제대로 구현이 되지는 않는데, 예, 또 핸드폰이라는 게 보정을 하는 기능이, 보정 기능이 있어서 조명에 따라서 색깔이 좀 다르게 나옵니다. 제 피부톤도 약간 붉게 나오는 것처럼 얘도 색깔이, 그래서 가까이 가거나 뒤로 떨어졌을 때 색감이 좀 달라 보일 수도 있어요. 거기에 어쨌든 요 모델은 VFC의 GBB를 기반으로 VFC GBB를 사용하는 더블벨 외형을 섞어서 만들어 놓은 M607입니다. 모델명은 정확하게 M607이 맞아요. 아니면 또 칼15 이렇게 부르죠. 특징은 일단 엄청나게 짧은 총. M16A1의 핸드가드를 그냥 줄였어요. 잘라서 줄여서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스톡도 줄였는데, 유진 스토노가 마지막으로 설계한 게 바로 이 스톡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뒤에 보면 이렇게 버튼이 달려서 버튼을 돌려서, 실총에서 제가 실총 유튜브를 봤는데 이게 이렇게 돌리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짤깍짤깍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짤깍하면 이렇게 길이 조정을 해서 놓으면 그 자리에서 고정이 좀 되는 그런 걸로 봤어요. 여기에는 그냥 2단으로 1단과 2단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실총에서는 여러 가지 버전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원래는 그냥 짤깍짤깍 움직이는 건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보니까 여기 구멍이 뚫려 있는 모델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전동건은 배터리가 이제 보통 뒤쪽에 수납을 하거나 핸드가드에 수납을 하기 때문에 안쪽으로 배선이 지나가는 그런 것도 있고 스톡봉을 제대로 쓸 수가 없는데, 이607 모델을 VFC에다 이식을 하려다 보면 당연히 이 스톡과 이 핸드 이제 스톡과 스톡봉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안으로 볼트가 왕복을 하려면 내부 개조도 필요하고 사이즈도 틀려요. 그래서 그거를 네, 선반 가공을 해서 맞췄는데 좀 애를 먹었습니다. 바렐도 줄이고, 원래 전동건 바렐을 갖다가 쓸 수는 없어서 챔버 부분이나 바렐을 XM277과 섞어서 만들어서 조합을 해서 만든 거예요. 챔버 있는 부분도 깎았고, 그 다음에 바렐도 자체도 줄이고. 그런데 제가 VFC XM277을 좀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모델링맥스가 각인이나 외관 자료를 굉장히 신경 쓰는 업체라는 거는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가 그런 외형 작업에 커스텀을 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런 작업에 제가 관심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VFC에서 나온 XM277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 베트남 전쟁에 썼던 XM27E2를 재원한 것이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구글에 나오는 자료들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구글의 현용 장비 또는 미 육군에 등록되어 있는 장비는 구글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구글에 노출이 돼 있다? 그럼 두 가지예요. 현용 장비가 아닌 민수용 장비거나 아니면 레트로 모델입니다. 레트로 모델은 과거의 장비를 다시 새로 발매를 했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제 시리얼 넘버가 보통 박혀 있는데, 이 시리얼 넘버가 구글 사진에 떠 있으면 그게 미 육군에서 추적을 하게 돼 있어요. 미국 정부 기관에서. 그래서 그 시리얼 넘버만 가지고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가 누군지 찾아서, 그래서 한때 국내에도 광학 장비에 아무 생각 없이 QR코드를 넣었다가 그게 그미 육군에 등록이 돼 있어서 미국 정부에서 연락이 오고 뭐 난리가 난 적이 있잖아요. 지금은 없어져 버린 아티산에서 그런 그것 때문에 이제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시리얼 넘버에 대해서 그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임의의 숫자를 적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차라리 구글이나 이런 데서 실총에 시리얼 넘버가 보였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놓으면 추적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어쨌든 중요한 건그 얘기가 아니고, 얘기를 하다가 컴프레서가 울려가지고 제가 집중이 흐트러져가지고 까먹었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구글에 보여지는 사진에 현용 장비나 과거에도 시리얼 넘버가 등록이 되어 있는 장비들은 블루오 처리가 되어 있든가 그 부분이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선명하게 각인부터 모든 게다 되어 있다. 일단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자료로서 가치가 높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자료는 보통 이제 책이나 아니면 영상 자료에서 찾아보시는 게 오히려 이제는 도움이 되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구글에 있는 사진들은 편집 과정을 거치던가 아니면 아예 재현한 총, 지금 이제 에어소프트가 더 많기도 해요. 그래서 뭐 XM177 같은 경우, 다시 XM177 얘기를 돌아가서, XM177에 보면 요번에 VFC에 발매되면, 발매돼서 보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이렇게 마크가 박혀 있고, 거기에 별색의 독수리 같은 거 박혀 있고, 그런 게 있는데, 그건 현용 모델이 아니고, 현용이라고 한다고 또 진짜 그, 군에서는 현용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베트남 전쟁 때 사용을 했던 그 모델이 아니고 레트로 모델이라고 해서 1990년대 콜트가 꽤 경영난을 겪으면서 뭔가 돈벌이에 대해서 이것저것 생각을 해요. 그중에 이제 XM177이 꽤 인기가 있어서 그 민수용 모델로 내놓습니다. 그때 이제 당연히 이제 자동 사격은 안 되고 단발만 되는 전용을 내놓는데, 그때 보면 레트로 모델의 그 하얀색 별세개 박혀 있는 그 독수리 마크가 있는 게 나와요. 그게 이제 레트로 모델에 박혀 있는 겁니다. 화이트 마킹인데, 전쟁에 그런 화이트 마킹 박혀 있는 게 있을 리가 없고, 그렇다고 그걸 지급해서 병사들이 지울 리도 없잖아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보면 요 델타링입니다. 요 델타링이 이렇게 삼각형처럼 펴져서 나오는 건 베트남 전쟁 이후에요. M16A1에도 얘가 거의 일자로 되어 있는 것만 나옵니다. XM177도 당연히 얘가 일자예요. 그런데 콜트사에 얘 하나를 그 레트로 모델 때문에 새로 만들기는 싫으니까 그냥 M4 사용하던 걸 그대로 써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쇠기형으로 벌어진 건 그냥 레트로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긴 여지없이 그 하얀색 마킹이 앞에 또는 옆에 박혀 있는 모델이 있는데, VFC에선 그 레트로 모델, 그러니까 민수용 모델을 실총이긴 하니까, 그거를 이제 베트남 전쟁 때 사용을 했던 모델과 동일한 거라고 잘못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바렐 길이는 상관이 없지만, 요 델타링의 형상이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마크가 찍혀 있는 그런 거는, 네, 고증상 오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크는 지워버리면 되고, 델타링은 가능하면 일자로 바꾸시면 그게 좀더그 실물 원형의 XM177E2에 가까운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XM177E2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살짝 옆으로 샜는데, 이 모델은 XM177E2
VFC에 발매된 걸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이 델타링이 이렇게 민수형 모델 또는 M4 모델 걸로 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50정 정도만 만들어진 모델인데 만들어진 이유는 콜트에서 아말라이트에서 콜트로 이 AR15가 넘어간 다음에 이제 미 정부군에 납품을 하려고 콜트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전쟁 때 M14의 위세에 초반에는 힘을 못 썼죠. 하지만 공군에서 사용을 하면서 나름 괜찮은 총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리고 무엇보다 콜트는 굉장히 미군에 넣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XM16으로 미군에 지급을 하면서 이게 굉장히 여러 용도로 쓸 수 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택티컬. 택티컬이라고 해서 다른 부품을 장비를 해야 된다고 꼭 택티컬이 아니에요. 전술 장비라는 게 용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델로 만들 수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바디는 똑같지만 짧은 총도 만들 수 있고 긴 총도 만들 수 있고 적용종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만들 수 있어.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그 이열 안에서 극도로 짧은 총. 베트남 전쟁 같이 정글이 많고 나무가 우거진 곳에서는 긴 총보다는 짧은 총이 유리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 모델을 만들어서 미군에 선보입니다. 근데 미군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50정 정도만 만들어서 그거를 뭐 델타포스, 그린벨의 여러 특수부대들한테 좀 써보라고 줍니다. 그때 나갔던 50개의 모델들이 있는데 그게 AR-15의 변형판이에요. 그래서 요거 보면은 이제 고증상 오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 튤립정 소용기는 초기형 버전인데 이후에는 XM-177E2하고 비슷하게 생긴 걸로도 나온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노리쇠 전진기 요 노리쇠 전진기가 초기 모델에는 없었습니다. 요거 XM-177E1에는 없어요. 그런데 E2로 넘어가면서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XM-177E1과 E2 사이에 E1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저렇게 뜯어보고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만들던 모델이라 얘가 있는 애도 있고 없는 애도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개머리판도 개머리판이 얘가 이제 늘어났다 줄어드는 타입입니다. 요게 구멍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특징은 요 회전하는 슬링고리 그리고 쇼탄창을 끼고 아 그리고 요거는 없는 것 같아요. 원래 XM177도 그렇고 XM16도 그렇고 얘가 이제 하나짜리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없는 건데 아예 요 막대기가 없는 게 되게 많이 보입니다. 607 모델이 좀 특징이에요. 요거를 싹 없애버리는. 사실 VFC도 없애면 없앨 수 있는데 이거는 외형에서 이제 의뢰 내용이 아니어서 하지는 못했지만 만약에 이 607 모델을 또 한다고 하면 저는 요거를 지워버리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지워진 채로 노리쇠 전진기가 달려있는 애는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개머리판도 이렇게 보면 이제 탄창 밑에하고 같은 높이에서 이렇게 잘라버린 모델이 있는데 나중에는 안 썼나 봐요. 그게 불편하고 손잡기도 안 좋고 그래서 잘라진 모델도 있었지만 그냥 원자원으로 된 거를 더 많이 썼다. 보면은 여기 구멍도 3개니까 6개가 있는데 절반까지는 아니어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잘라낸 거죠. 여기 3칸 정도가 이렇게 잘라졌으니까. 네. 그래서 VFC에다가 개조를 해서 이렇게 GBB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짧아지다 보니까 있는 반동 그대로에서 반동이 좀 더 좋아진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짧은 탄장으로 효율이 굉장히 좋아서 신기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요거 보시고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빈티지 작업을 하면 내부를 싹 다 뜯어서 볼트부터 오버홀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마찰 개수가 낮아지면서 굉장히 매끄럽게 작동을 해서 연비도 조금 좋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빈티지 작업을 하는데 연비가 좋아지는 특이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게 이 작업이기도 합니다. 볼트는 VFC 그대로고요. 당연히 탄창도 VFC 그대로고 외형만 607이 살짝 들어가는 거고 607 모델에는 요 콜트 각인이 없는 게 주로 있는데
뭐 그렇게 디테일하게까지 이걸 다 작업을 하는 걸 원하지 않으셔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GBB로 요607 초기형을 재현했다는 거, 그게 이 특징이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명을 하고 보니까 뭐 설명할 게 있었나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재밌잖아요, 607. 이게 소음기를 이렇게 이걸로 넣는 것도 괜찮고, 요 부분에도 좀 고증에 맞추려면 손볼 부분이 좀더 있고, 각인이나, 그 다음에 이 방아쇠울 주변이 아니고, 이 더스트 커버 주변에 요 말뚝 있는 것도 삭제하고 그러면 좀더 좋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뭐, 어쨌든, 네, 안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짧은 M16 이것도 나름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두서없이 횡설수설하는 모형꾼의 작업 리뷰, 네,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저는 또 다른 작업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형꾼이었어요. I think it's time to blow this scene. Get everybody in the stuff together. Okay, 3, 2, 1, let's jam.